안녕하십니까, 이수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예, 여행 가기 공부했어요. 그죠? 여행 가기 공부했는데 저번 시간에서는 표현 어떤 거 배웠습니까? 준비하기 공부했죠? 준비하기.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돈입니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여행 갈 때 또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 뭐 세면도구 기억납니까? 예, 세면도구. 세면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면도구. 세면이 뭐예요? 우리 세수하다죠. 세수하다. 얼굴을 씻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면도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비누도 있고요. 그다음 치약, 예, 칫솔, 또 예, 수건 정도가 세면도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세면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예, 준비합니다.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예, 마지막에 배운 것 중에 먹던 음식 배웠습니다. 뭐뭐 하던 음식 그런 거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이게 권 싹, 아, 이건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저께 홈과 어제 예, 예 덴라 사무회장 예 60조까지 답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예 60조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읽습니다. 어디서부터? 60쪽부터. 그러면 어저께 선생님이 읽던 책입니다. 예, 어제 읽던 책입니다. 자, 어제 읽던 책, 콩팔라머이. 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 낀잉엠. 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행동의 띠뚝. 행동 띠뚝. 행동이 지속적일 때, 뭐뭐 하던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항상, 먹던 음식. 항상 먹던 음식. 그럼 뭐 있습니까? 뭐, 김치. 예, 뭐 그런 것은 항상 먹던 음식입니다.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까지 뭐가 있습니까? 예, 선생님이 러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러우는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먹던 음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히읗지요? 예, 그게 물론 토이, 할론 토이 한 번, 두 번 하고 예, 송조 이렇게 깨뚝 끝나거나 그러면 뭐뭐 더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몇 번을 반복해서 계속 띠뚝 계속해서 행동 띠뚝 행동이 계속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이 지속적일 때 쓰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식당에서 공부할 건데요. 자, 전체 주제는 무엇을 먹을까요? 입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안지, 무엇을 먹을까요? 깍겜 란쌍 쯔어. 아침 먹었습니까? 예, 안지, 무엇을 먹었습니까? 예, 맥미야. 근데 선생님은, 아침에, 예, 김밥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예, 라볶이인데요. 한국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자, 라볶이 이렇게 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라볶이. 라볶이. 예, 라볶이는 이 라가 라면입니다. 그래서 라미엔에서 왔고요. 볶다라는 것은 예, 잔의 뜻입니다. 그래서 볶아서 라볶이 이렇게 같이 씁니다. 예, 재밌죠? 예, 하이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것이 라면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이 라면이고 이거는 뭐예요? 예, 찡입니다. 찡은 계란이에요. 계란. 자, 따라해보세요. 계란. 계란. 예, 계란은 찡이고요. 이 계란하고 또 달걀하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잉이야, 야중이야.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달걀. 달걀. 예, 계란이고 이게 방입니다. 예, 방이 한국말로는 떡이에요. 떡. 예, 따라하세요. 떡. 떡. 예, 같이 넣고 잔. 예, 떡 얻어. 고추장 넣고 볶아서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허이까이 예, 조금 맵습니다. 조금 맵습니다. 그러나 맛있어요. 예, 맵지만 막주 그래도 맛있습니다. 예, 자, 오늘 단어 하겠습니다. 단어. 자, 먼저 들어보세요. 보이다. 보이다. 예, 따라해 보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보이다. 보이다. 예, 보이다는, 비쌤입니다. 이거는, 예, 비동 동사인데요.
자, 우리 오늘 저번 시간에 봤죠? 신부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신부가 예뻐 보입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신부가 예뻐 보입니다. 자, 예뻐 보이다는 비쌤 댑입니다. 그죠? 예뻐 보입니다. 자, 닌터이 늦에.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콩뱃진상 M, E, 이누테. 예, 알겠습니까? 자, 모든 신부는 예쁜 것 같아요. 모두는 뭐예요? 떡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는 의상 라 떡가 뎁 예쁜 것 같아요. 꼬저울라 살라 뎁 라 응어이 꼬가 아일라 빈트어 능마 꼬저울라 예, 쩌는 뎁 예뻐집니다. 그죠? 선생님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신부는 모두 예쁜 것 같아요. 예, 신부는 모두 예쁜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신부가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다. 행복하다는 예, 베트남 말로는 예, 행복의 뜻입니다. 행복. 자, 따라해 보세요. 행복. 행복. 예, 행복해 보입니다. 예, 행복해 보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신부가 행복해 보입니다. 예, 선생님, 이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웃고 있네요. 예, 신부가 예, 웃고 있네요. 그래서 행복해 보여요. 예, 행복해 보여요. 예, 예쁘죠? 예, 꼬데프콤 예쁩니까? 네. 예, 예쁘네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도 그래도 예, 또 좋습니다. 자, 그래도는 막주의 뜻이 있습니다. 비주 예를 들면 자, 내일 만나지만 응알마이갑 응알마이갑 예, 내일 만나지만 능마 막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는 뭐예요? 비에쪼. 예, 알려주세요. 연락처는 뭐예요? 연락은 리엘락입니다. 리엘락.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자, 응알마이가 막주라 비에쪼. 예, 리엘락 테나오. 예, 어떻게 연락할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연락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딘트왈. 전화번호 있죠? 소 딘트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응엘라 늦에. 예,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하일라 뭐 디엣지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추워요. 있습니다. 이거 두 문장인데 자, 홈라인 예, 타이틀 홈라인 남 막주 또이 깜터일 라인 예,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타이틀 홈라인 춥지 않아요. 능마꼬 깜터일 러셀라라인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추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추워요. 예, 물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저는 추워요. 이제 추워요는 발음이 허이코 어렵습니다.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 추워요. 예, 추워요. 예. 연습 많이 하세요. 예, 렌탑 이유가. 예,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소화력. 소화력. 따라해 보세요. 소화력. 소화력. 역 할 때 발음이 여 발음하고 이게 발음이 되면 소화력 할 때 이 니은하고 리을 발음의 중간쯤에서 역해야 됩니다. 소화력. 소화력. 예. 하는데, 이 소화력은 이 응이엘라, 띠화합니다. 자, 비주. 예를 들면,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자, 소화력이 뛰어나다. 소화를 잘 합니다. 할 때, 소화력이 뛰어나다. 같이 씁니다. 자, 띠화자 또 했습니다. 따라 하세요.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자, 소화하면은 예, 띠화인데 력은 소화하는 능력, 가능,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화력하고 같이 씁니다. 따라하세요.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자, 깍겜테너 여러분은 어때요? 소화력이 뛰어납니까? 예. 선생님은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예, 안지 뭐 선생님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지수 씨는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문장 보세요. 요즘엔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따라하세요. 요즘엔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요즘에는 하고 똑같아요. 요즘에는 이 n이 줄어서 응아나 저는 응아나 n 씁니다. 소화에는 요즘에는 소화 n 똑같아요. 요즘에는 뭐예요? 현나에 띠화 콤도 잘 안 돼요. 따라하세요. 요즘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잘은 또세 뜻입니다. 안 되다는 콤이죠. 그래서 콤또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뛰어나다. 뛰어나다. 자,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뛰어나다. 뛰어나다. 자, 뛰어나다는, 원래 소화가 뛰어나다는 뭐였습니까? 예, 또 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또 새 뜻이죠. 훨씬 낫다. 뭐뭇이 훨씬 좋다. 훨씬 낫다. 예, 뜻이 뛰어나다예요. 비주,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의외도 능력, 낭력입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능력이 자 소싱의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예, 또더 좋습니다가 뛰어나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좋다 할 때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보세요. 두 번째 문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예. 뛰어난 머리, 뛰어난 머리라는 얘기는 머리는 뭐예요? 아, 여기가 머리입니다. 근데 뛰어난 머리라는 얘기는 전라 통민,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 예, 뛰어난 머리라는 얘기는 이 의미할라 똑똑하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잉어일라 전라 통민. 예, 뛰어난 머리라는 얘기는 공부를 잘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따라하세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예, 머리가 뛰어나요. 예, 전라통민. 예, 머리가 또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시키다. 시키다.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시키다. 시키다. 자, 시키다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키다. 선생님이 깍겜, 쪼깍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다. 시키다는 얘기는 일을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디 동그어 문을 닫으세요 하고 선생님이 시킵니다. 예, 선생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세요. 닫으세요 하고 시킵니다. 베트남 말로 하면은 거의 뭐, 뒤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뭐, 동끄어디 할라, 뭐, 끄어디 웃으세요 할 때, 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주, 예문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에게는 뭐예요? 예, 쪼, 심비엔,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청소하다, 청소가 뭐예요? 예, 좋냐, 할 때 좋네 뜻이 있습니다. 존. 그러니까 청소를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청소해, 하고 시킵니다. 청소를 시켰습니다. 또는, 엄마가 딸에게, 엄마, 예, 매죠. 딸은 뭐예요? 예,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딸하고 또 반대말은 뭐 있습니까? 예, 아들 있습니다. 아들. 예. 자, 딸, 아들은 다 꼰의 뜻입니다. 근데 꼰가이, 꼰짤. 예. 엄마가 쪼 꼰가이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꼰어이 디무어라 못증 그래서 계란 하나 사오세요 하고 시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비주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래, 오래. 예, 태고 따라해 보세요. 오래, 오래. 예, 오래는 여울 남조 오래란 뜻입니다. 비주 예를 들면 친구와 나는 만난지 오래 되었어요. 예, 친구와 나는 만난지 갑 오래 되었어요. 러울 남소 오래 되었어요. 자, 오래란 얘기는 러우조 오래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한국어를 배운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콤 러울 남 오래 되지 않았어요. 오래 되다 하면 러울 남소입니다.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배운지 오래 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운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콤러울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설라응한 터이자응한 시간이 예, 짧습니다. 깍게물라 합딩한 라 바울로조야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콤바탕아 예, 본탕 할탕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콤러울람조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따라하세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단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렴하다. 저렴하다. 됐고, 따라해보세요. 저렴하다. 저렴하다. 저렴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렴하다. 저렴하다. 우리 또 크게 따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잘라 콤닷람 비싸지 않다 뜻입니다. 자,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저렴해요. 알겠습니까? 가격이 잘라 콤닷 비싸지 않아요. 저렴하다. 예, 저렴하다의 뜻입니다. 비주 예를 들면 자, 시장은 백화점보다 뭐뭐보다 헌이죠.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의 뜻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콩닷. 예. 따라하세요. 외식하는 것보다 예.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것이 저렴해요. 집에서 먹는 것이 저렴해요. 이거 사이즈 오이 틀렸네요. 먹는입니다. 자, 먹는 것이 저렴해요. 자, 사이즈 오이. 자, 여러분들 쓰어 고치세요. 먹는 것이 저렴해요. 외식하다는 얘기는 안 옹아이자 밖에서 먹는 것입니다. 외식하다. 콩 안 어냐 집에서 먹지 않아요. 외식입니다. 외식하다. 외식하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외식하다. 외식하다. 예, 밖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항 식당에서 안껌 밥을 먹으면 외식입니다. 외식하다. 예, 자딘 가족끼리.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은 식당에서입니다. 식당에서. 식당에서는 자, 우리 지금 식당은 어디예요? 야항이죠?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수. 자, 꼬자올라, 마이. 예, 읽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씨, 무엇을 먹을까요? 배고파 보여요. 오늘 아침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지수씨는요? 저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소화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뭐 시킬까요? 예, 여기까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물론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무엇을 먹을까요? 배고파 보여요. 오늘 아침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지수 씨는요? 저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소화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뭐 시킬까요?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이 씨, 무엇을 먹을까요? 이거 붙였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요? 안지, 무엇을 먹을까요? 하니까 하면서 배고파 보여요. 배고프다 뭐예요? 도이 뜻이죠. 그래서 배고파 보여요. 민 더일라고 어이설라 도이과 이 뜻입니다. 배고파 보여요 하니까 오늘 아침도 뭐뭐 도는 뭐예요? 꿈의 뜻이죠. 예, 안쌍 라 꿈 안쌍 라 콤 안 못 먹어서 아침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 예, 도이과 너무 배고파요 했습니다. 지수 씨는요? 지수 테나오 지수 씨는요? 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뜻이죠. 자, 저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늦다 뭐예요? 예, 늦다 반대말은, 일찍입니다. 합조 배웠습니다. 자, some, 하려는 무엇. 자, 아침을 늦게 먹어서, 예, 안 무엇.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별로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항상 hop 두 개가 어울려요. 별로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는 항상 부디. 예, 부정문 했습니다.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자, 따라하세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예,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예.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막주 꽃에 안 들어.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소화력이 뛰어나거든요. 예, 제가 소화력이 뛰어나거든요. 자, 뭐 물 못 줘 안 쌍, 물 못 줘 안 껌. 자, 밤을 푼 띠, 호아, 햇, 예, 소화가 다 됩니다. 예, 30분 지나면 소화가 다 돼요. 그러면 소화력이 뛰어나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하하하, 이거는 웃는 모습입니다. 웃는 거. 웃는 모습. 자, 웃는 거.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 시킬까요? 여기서 시킬까라는 얘기는 고잉모난입니다. 자, 그래서, 고잉모난, 우리 뭐 시킬까요? 뭐 시킬까요? 예, 주문을 무엇을 할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고잉모난, 주문을 무엇을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자, 지수 씨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지수 씨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둠 할라 싸이. 예, 맞습니까? 둠 할라 싸이. 맞습니까? 예, 지수 씨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선생님, 지수 씨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별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별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요?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다시 한 번요. 왜 배고프지 않아요?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예, 왜 배고프지 않아요? 선생님이 왜 딸싸우콤도 왜 배고프지 않아요? 하니까 꽃잘레이 테나오. 예, 안쌍나 무엇. 아침을 늦게 먹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두 번째. 자, 띠뚜 계속 읽겠습니다. 선생님 지수. 꼬자올라마이. 그럼 라볶이 하나하고 김밥 두 줄 먹을까요? 예, 좋아요. 여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죠. 맞아요. 학생들에게 좋아요. 가격이 싸니까요. 들었습니까?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라볶이 하나하고 김밥 두 줄 먹을까요? 예, 좋아요. 여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죠. 맞아요. 학생들에게 좋아요. 가격이 싸니까요. 들었습니까? 자, 라볶이 선생님 아까 공부했죠? 라볶이. 라볶이가 뭐냐면 이게 라볶이입니다. 라볶이. 그죠? 자, 라볶이. 라볶이 하나. 하나는 못 가이. 못 쏘? 하나하고 김밥. 자, 이게 김밥입니다. 김밥 모난 한 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김밥. 김밥.
그거 파덤 테나오. 김밥. 감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김밥. 김밥 두 줄. 두 줄은 뭐예요? 이게 한 줄. 예, 이거는 두 줄입니다. 두 줄. 자, 한 줄, 두 줄은 댐, 셀 때 쓰는 말이에요. 한 줄, 두 줄. 자, 따라하세요. 두 줄. 두 줄. 김밥 두 줄 먹을까요? 그러니까 김밥 두 줄 먹을까요? 하니까 예, 좋아요. 또 여기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자, 오래 기다리지 않다 뭐예요? 저 콩라울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위죠. 그 다음에 티 또 좋아요. 이 뜻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죠. 가격도 저렴하죠. 가격이 뭐예요? 싸죠. 가격도 저렴하다. 저렴하다는 비싸지 않아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격도 저렴하죠. 예, 가격도 저렴하죠. 예,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는 뭐예요? 둠조이. 맞아요. 학생들에게 좋아요. 쪼 신비엔라 또 학생들에게 좋아요. 왜요? 예, 신비엔라 콩꼬띠엔이에요. 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가격이 저렴한 곳이 또 더 좋습니다. 그죠? 맞아요. 학생들에게 좋아요. 가격이 싸니까요. 예, 가격이 싸니까요. 예, 가격이 싸니까 학생들에게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웃지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하고 깍겜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꼴라 지수 깍겜 라마이. 자,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 밭도 시작. 락볶이 하나 하고 김밥 두 줄 먹을까요? 예, 깍겜. 가격도 저렴하죠. 자, 히읗지어 이해했습니까? 꼬호이. 선생님 질문해 보겠습니다. 깍겜 잘라요.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자, 지수 씨는 라볶이와 김밥을 먹습니다. 라볶이와 김밥을 먹습니다. 예. 지수 씨는 라볶이와 김밥을 먹습니다. 둠할라살. 네, 선생님, 지수 씨는 라볶이와 김밥을 먹습니다. 이제 꺼우나 이 문장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또 다시 두 번째. 자, 여기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자, 짤레테나오. 둠할라살. 맞습니까? 선생님, 여기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아, 그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짤랑냥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는 비쌉니다. 자, 여기는 비쌉니다. 여기서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예, 항나. 여기 식당은 이 식당은 비쌉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예, 틀려요. 사이즈. 여기는 비싸지 않아요. 예, 다른 말로 저렴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예,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예,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뜻입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예, 자, 오늘의 표현 연습 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 먼저 들어보세요. 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점심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봐요. 병원에 가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점심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봐요. 병원에 가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예, 이해했습니까? 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예,
무슨 일 있어요? 남비했지.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뭐뭐해 보이다. 우리 쌤 배우려고 합니다. 보이다. 자,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다. 닌터일라 맞라 콤또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하니까 점심 먹은 것. 점심은 뭐예요? 안 찌워져. 점심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봐요. 잘못되다는 뭐예요? 저는 콤또 잘못됐나 봐요. 잘라 너무 배탈이 났어요. 배가 아파요. 점심 먹은 것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가 보세요. 디 뱀비엔디 병원에 가 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은 뭐예요? 얼굴 빛입니다. 얼굴 빛. 근데 얼굴 색깔이랑 똑같은 뜻이지만 원래 그러니까 얼굴 색깔 얼굴 빛이란 뜻인데 안색은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짱아. 예. 얼굴이 흰색으로 되는 거 있죠? 창백한 것을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이 안 좋아요 뜻이 안색이 안 좋아요 하고 똑같아요.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상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디벤벤디 병원에 가보세요. 그랬습니다.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뭐뭐해 보이다 공부합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누구예요?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선생님이 찍었습니다. 보세요. 자,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예뻐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예, 들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예뻐 보여요. 그래요?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홈날라이다 빼다.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태우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예, 환단. 자,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예뻐 보여요. 닌터일라 잘라데 예뻐 보여요. 자, 홈나일라 나이다 빼다. 예,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뻐 보여요. 예,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대야 그래요?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거든요. 자, 화장하다는 이렇게 하는 게 화장하다예요. 화장하다. 메이크업 하는 겁니다. 자, 화장하다 하는 거. 예. 꼰가이. 자, 예, 보세요. 따라 하세요.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거든요. 제가 오늘 화장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는 뭐예요? 환 또한입니다. 예, 환 또한라, 메이크업? 다른 사람 같아요. 화장을 하면 여자는 화장을 하면 예 타이드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예, 닌터일랑의 카 환뚜안. 자, 따라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예,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자주 하다. 예, 텅센입니다. 자,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왜요? 예뻐 보이니까요. 예, 예뻐 보이니까요. 자, 화장을 자주 해야겠네요. 왜요? 따이싸, 왜요? 예뻐 보이니까요. 비쩌는데? 예뻐지니까요. 예뻐, 닌터일라데? 예뻐 보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이 사진에 관한 얘기네요. 자, 사진.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예, 먼저 읽어주실래요?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백화점에서 언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백화점에서 언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예.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고 질문했죠? 자, 여길,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찍단 얘기는 쭉바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니까, 백화점에서 언니가, 언니는 뭐예요? 찍아입니다. 자, 언니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오빠 있습니다. 아인짜이. 자, 찍아이, 봐, 아인짜이. 자, 따라하세요. 언니, 오빠. 예, 선생님은 언니가 두 명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언니가 두 명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못 아인짜이 할지가이. 예, 떡갈라, 난 아인지엠. 많죠? 언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자, 언니가 예, 찍아 일라 쭈바인 쪼엠. 예, 언니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쪼꼬. 예, 제 사진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다음 대화를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아까 루엔 씨 봤어요? 아니요. 왜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 씨, 아까 루엔 씨 봤어요? 아니요. 왜요? 더 보세요. 자, 마이 씨, 아까는 뭐예요? 런쥐역이죠? 쥐역키. 자, 루엔 씨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왜요? 이랬습니다. 다음 문장 바로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잘라나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루엔 씨 아까, 예, 루엔 씨 아까 봤어요? 하니까, 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읽어볼게요. 아파 보여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통화할 때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파 보여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요. 이게 선생님이 그랬어요. 루엔 씨 봤어요? 하니까 왜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 보여서요. 아파 보이다는 뭐예요? 닌타이 옴? 아파 보여서요. 무슨 일 있어요?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콩겐? 모르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엠콩겟? 예, 모르겠어요. 아까 전화 통화할 때, 아까 전화 통화하다는 얘기는, 예, 디엔토아, 예, 전화 통화할 때, 예,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요. 목소리는 뭐예요? 예, 말하는 것이 목소리입니다. 자, 말하는 소리. 띵이죠? 자, 말하는 소리. 자, 선생님이 말하는 소리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서요. 예, 예, 찌깜터이, 목소리가 콩돈 안 좋아 보여서요. 그래서 롤랑 걱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요. 예, 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다. 원래 보이다는 비쌤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깜터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예, 얼굴빛이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 들어보세요. 자, 춤추는 거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춤추는 것은 별로예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춤추는 것은 별로예요. 들었습니까? 자, 이거 또 틀렸네요. 이거 예로 써야 됩니다. 별로예요. 자, 춤추는 자, 오늘 뭐 배우려고 하냐면 자, 표현 연습 두 번째입니다. 별로 뭐뭐하지 않다 배우려고 합니다. 이 별로라는 말 자체가 이 별로가 자체가 부딩 예, 부정에 씁니다. 그래서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별로예요 하면은 콤틱 안 좋아해요 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춤추다, 춤추는 거는 뭐예요? 여기 보이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거네요. 노래하다, by 하다. 노래하다. 자, 여기는 무엇? 춤추다입니다. 춤추다. 예, 춤추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노래하다. 노래하다. 자, 따라하세요. 춤추다. 춤추다. 춤추다는 항상 같이 씁니다. 춤추다. 무엇이다. 따라하세요. 춤추다. 예, 춤추다. 그래서 선생님이 호이.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엠틱라 바이 하다. 춤추는 것은 콤틱아. 콤틱님. 콤틱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예요. 이런 뜻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춤추는 것은 별로예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은 진짜 정말 춤추는 거 좋아해요? 저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선생님은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뭐뭐 하는 것도 도는 뭐예요? 예, 꿈의 뜻이고 부어부의 뜻이죠. 그래서 춤추는 것도 꿈틱, 노래하는 것도 꿈틱의 뜻입니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춤추는 것은 좋아하는데 노래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노래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선생님은 바이핫콤도 노래 잘 못해서. 깍겜 테너, 여러분 어때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예, 다, 그 다음 문법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자,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 영화 참 좋아해요. 저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 영화 참 좋아해요. 저도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선 선생님이 별로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 별로는 다 부사에 해당됩니다. 부사. 그래서 부사인데 별로는 푸딩. 예, 부정과 어울리는 부사예요. 이 참은, 예, 이 참은 젖의 의미입니다. 젖. 자, 굉장히 또 젖. 하일락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사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참 좋아해요. 그래서 특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 동의의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예,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 응이할라 종이와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이거 한국 영화 포스터네요. 한국 영화 포스터. 이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이 영화는 참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이 영화 보고 감동. 감동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예, 정말 갈 거예요. 너무 가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예, 정말 갈 거예요. 너무 가고 싶거든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 표현 연습인데, 자, 정말, 정말은 뭐예요? 예, 찐틱입니다.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예,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예, 정말. 찐틱, 아, 터다. 갈 거예요. 정말 한국에 갈 거예요. 하니까, 예, 정말 갈 거예요. 너무 가고 싶거든요. 또 이 무언자 틱, 고. 예, 예, 저는, 너무 가고 싶거든요. 예. 너무 가고 싶거든요. 무언디. 예. 첫, 예. 전 무언디의 뜻입니다. 너무 가고 싶거든요. 자, 이거 뭐예요? 예.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한국의 꺾기입니다. 베트남은 뭐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트남,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드드드드드. 베트남 국기인데, 이거는 모방 노란색 여기는 모우도 그죠? 예, 베트남의 국기 한국의 태극기입니다. 땐라 태극기 따라하세요. 태극기 예 태극기 예 한국의 국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 옷 어때요? 지수 씨한테 딱 좋네요. 전 별로거든요. 왜요? 너무 예쁜데요?
딸 지수 씨 옷이에요. 들었습니까?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 옷 어때요? 지수 씨한테 딱 좋네요. 전 별로거든요. 왜요? 너무 예쁜데요? 딱 지수 씨 옷이에요. 들었습니까? 이 옷 어때요? 아우나의 테나오 이 옷 어때요? 그러니까 지수 씨한테 딱 좋네요. 딱이라는 얘기는 짜투어 예, 너무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수 씨한테 딱 좋네요. 그러니까 또이 콤틱람 저는 별로거든요. 예, 저는 별로거든요. 하니까 딸싸 왜요? 너무 예쁜데요. 썹댄마 너무 예쁜데요. 딱 지수 씨 옷이에요. 예. 딱 지수 씨 옷이에요. 이거는 지수 씨한테 부합. 예, 어울려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옷 어때요? 하니까 전 별로거든요. 하는 거 배웠죠? 별로거든요는 예, 이 응이할라 푸딩입니다. 근데 딱 좋아요 하는 얘기도 딱도 부사예요. 딱 어울려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햄버거 두 개하고 콜라 두 개 주세요. 예, 8,6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 원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손님,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근데, 아, 선생님, 잠깐만. 여기 제가 돈이 있거든요. 아, 깜빡했는데, 선생님이 지갑에 돈 꺼내서 직접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햄버거 두 개하고 콜라 두 개 주세요. 예, 8,6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 원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손님,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들었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 선생님인데. 자, 보세요. 자, 햄버거 두 개. 햄버거 배웠죠? 자, 햄버거 두 개하고 콜라 두 개 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예, 고인, 모난, 주문하기 합니다. 주문하기. 자, 여기 응어인 연비. 자, 직원이고요. 자, 탁 손님입니다. 그래서 햄버거 두 개하고 콜라 두 개 주세요. 그러니까, 예, 8,600원입니다. 예, 8,6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만 원 받았습니다. 엠년 모이닝 원 만 원 받았습니다. 자, 거스름돈 예, 그럼 이제 거스름돈은 얼마입니까? 거스름돈이 바로 1,400원이죠. 1,400원 그죠? 만 원 받았으니까 1,400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못 주다 몰라 앉다는 뭐예요? 모이디 예, 못 주 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예. 점오쭛. 예.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자, 응오이디, 라점오쭛. 예.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까? 예. 햄버거 두 개, 콜라 두 개. 이게, 우리 배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문하기. 주문하기입니다. 고인문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딸기 아이스크림 작은 컵으로 하나 주세요. 드시고 가실 겁니까?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예, 2,500원입니다. 예, 들었습니까? 예,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딸기 아이스크림 작은 컵으로 하나 주세요. 드시고 가실 겁니까?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예, 2,500원입니다. 예. 보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주문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고이 모난디, 고이디.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딸기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뭐예요? 예, 배웠습니다. 자, 딸기 아이스크림. 작은 컵. 작은 컵은 뭐예요? 예, 이거는, 예, 뜻이고요. 컵은 뭐예요? 컵입니다. 컵. 작은 컵. 이게 컵이죠. 그래서, 작은 컵으로 하나 주세요. 예, 딸기 아이스크림. 작은 컵으로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드시고 가실 겁니까? 드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드시다, 먹다 똑같아요. 근데 예, 드시다 랄릭스 헌, 응어일런 예, 먹다 랄릭스 빈트헌 할라째 헌 예,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먹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드시다는 얘기는 예, 예전 예, 군대어입니다. 그래서 드시고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드시다는 얘기는 여기서 먹고 갈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먹고 갈 겁니까? 아니요. 망배. 가지고 갈 거예요. 했습니다.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는 망대냐, 망대카? 예,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 2,500원입니다. 했습니다. 왜, 예, 안 얻어이, 안 카? 예, 카며, 다르죠? 예, 그래서, 드시고 가실 겁니까? 가져갈 겁니까? 하고, 예, 호이, 질문한 거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주문하기입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베트남 말로 깸이죠, 깸. 네, 아이스크림 집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예,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예, 됐냐고 선생님실에 오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